관절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극심한 통증 때문입니다.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은 관절 통증이 매일 지속된다면 무릎이 아파요. 무릎이 통증이 심해서 걷는데 엄청 불편해요. 인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의 점수로 표현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무려 9.1이나 됩니다. 밤잠을 설칠 정도의 강한 통증은 점점 일상을 무너뜨리는데요. 아이고, 아이고, 무릎 아파.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. 잠 잘 때 아파요. 자다가 깨요. 다리 통이 저리고 선풍기로 쇠머리도 으실하리고.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동반해 일상에 매우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요.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시작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통증의 위협에서 벗어나 관절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지금부터 알아봅니다.